아, 예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대머리가 첫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정희 스토리님께서 삽목둥이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뿌리 내리자마자 저에게 보내줬는데, 겨울 동안 이렇게 잘 자라서 첫 꽃을 또 피워줬는데, 어머, 이렇게 떨립니다. 보세요. 꽃 색감이 얼마나 오묘한지. 너무 예쁘죠? 그리고 꽃대 좀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세상에 꽃대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제가 오자마자, 흙을 조금 채워주면서, 분업을 시켜주면서 위에를 삽목을 했거든요. 잘랐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여러 개 되고 또 이렇게 꽃을 피워줘서 여러분들과 함께 봅니다. 우리 제라들도 예쁘지만, 진짜 대모르 색감이 너무 오묘한 거예요. 오묘하죠? 한마디로. 아, 햇빛이 있을 때는 더 예뻤어요. 정말. 지금은 해가 넘어가고 없어도 이 속에 꽃을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색칠할 수는 없는 그런 색감이에요. 정말 너무 반했어요. 심쿵했답니다. 아유, 뒤에 봄날엔 또 너무 예뻐서 지금 또 제가 또 같이 안볼 수가 없네요. 정말 탐스럽고 예뻐요. 프리티 페티코트란 아이, 이 아이도 너무 예뻐요. 봄날엔하고 아주 느낌이 비슷한데 너무 탐스럽고 이쁩니다. 아이고, 제라들이 그냥 앞다투어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아, 이 아이도 보세요. 송향기예요. 이 아이는 송향기인데 이 꽃대 좀 보세요.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려요. 기특해요, 기특해. 꽃도 오래 가네요. 세상에 트윈시랑 꽃대를 4개나 이렇게 올려줘서 꽃을 내내 오래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비 제라늄도 원래 2년째 키우고 있는데, 원래 유난히 꽃불이 크고 트윈시라고 또 속에 이렇게 색감이 배색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원래는 색감이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꽃불도 크고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보세요. 입장도 반짝반짝하니 예쁘죠? 제가 제라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은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고 삽목하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삽목하기는 영상을 찍으려고 시작했거든요. 요것이 정희 스토리님이 처음 왔을 때 유해 순치기 해서 꽂아둔 아이인데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포트 있죠? 거긴데 작은 아이가 꽃대를 올려주니까 너무 기특하네요. 우리 삽목이들 보세요.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꽃대를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식해준 아이는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제 날 따뜻해지면. 지난 영상에 제가 삽목이들 자라는 모습 보여드렸죠. 이 아이 제가 살짝이 잘라서 꽂아놓은 이컵 속에 이 아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요즘 이제 요즘 삽목 잘 되거든요. 이제 중부지방에도 다음 주 되면 내일부터 수요일부터 굉장히 좀 따뜻하더라고요. 이때 삽목하시면 아주 뭐 녹아버리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웃자란 아이들 제가 몇개 삽목해 봅니다. 이 아이가 페추니아, 뭐 샤피니아 그런 애들이에요. 이제 꽃이 한 차례 피고 나서 약간 우자란 아이들 제가 가니 하우스에서 잘라 왔는데요. 오늘은 이 아이들 삽목해 볼게요. 상토에 물을 한번 그냥 슬쩍 뿌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미리 제가 삽목해 놨던 그 밀레니엄 빛들 있죠. 겹고 보라색 이에요. 뿌리 다 내려서 지금 자랄 일만 남았죠. 이제 날 따뜻해지면 폭풍 성장할 것 같아요. 요 대모르도 소다맘님이 얼려죽이기 아깝다고 저에게 보내준 아이, 삽목해 놓은 아이고요. 뿌리는 따로 심어 놓은 상태이고요. 또 위에 부러진 가지들 이렇게 삽목했더니 다 살아서 이거 보실래요? 이거 가자니아예요. 너무 싱싱하고. 지금 이제 겨울 동안 이렇게 베란다에서 잘 견뎠습니다. 반질반질하죠. 이렇게 제라늄 삽목이들도 이렇게 다 죽지 않고 겨울에 삽목이 녹아버리지 않으니까 의외로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삽목 그냥 잘라왔어요. 잘라왔는데 이거 그죠? 이 삽수가 너무 길면 애들 오히려 힘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옆에 큰 잎들만 떼주고, 삽목이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물을 한 바퀴, 약간 촉촉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구멍 내주고, 이렇게, 그죠? 살짝에 꼬집해줘요, 꼬집. 그러면 공간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꼬집해주면 애들이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죠. 이렇게 큰 잎들은 어차피 여기 속잎을 살리기 위해서 큰 잎들은 떼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예 여기서 삽목해서 바로 키울 작정이라 약간 큰 분에다가 제가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베란다가 좀 좁아요. 저희 집 꽃이 많다고 해야 되겠죠? 베란다가 충분히 좁진 않는데 이렇게 삽수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밑으로 떼버리면 상처가 나거든요. 약간 위로 이렇게 떼주면 좋아요. 이렇게 꼬집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미리 제가 삽수를 다듬어 놨거든요. 이렇게 약간 깊이 너무 막 뿌리가 너무 깊이 안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이거 삽수 해놓은 거 보이죠? 이렇게 해도 다 돼요. 이런 식으로 꼬집 들어갔죠. 얼굴이 여기 숨구멍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일단 제가 채워서 다시 볼게요. 아, 이렇게 긴 삽수는, 여기 꽃받침이다, 그죠? 이렇게 긴 삽수는 여기서 한번 잘라줄게요. 여기 잘라주고 밑에 땅속으로 들어갈 꽃은 잎이 너무 달려있으면 그 잎이 들어가서 썩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떼주는 게 좋아요. 여기 겨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저는 이거 뗄게요. 떼서 그냥 꽂아줄게요. 꽃받침 다 떼주고요. 이렇게 땅속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이 삽수가 조금 길어도 괜찮거든요. 화분이 제가 조금 깊이가 있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아이들은 바깥쪽으로. 너무 속에 묻히면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얘들이 조금 그런 숨을 못쉴 우려가 있어요. 조금 긴 삽수들은 약간 안쪽으로.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약간 짧은 삽수들은 바깥쪽으로 해주고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삽목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꽃 키우는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삽목하는 게 이렇게 뿌리 아무것도 없는 줄기에서 뿌리가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잖아요. 들어가서 꼬집. 이 정도로 꽂아줄게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테두리 쪽으로,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물을 주거든요. 항상 물 관리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얘가 자람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페추니아 계열이 햇빛 나가면 굉장히 잘 자라는 거 알죠? 이 정도로 지금도 많이 꽂았어요. 한 가지만 키워도 엄청나게 많이 크는 아이죠. 순찍기 해가면서 키우면 가지가 많이 자라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한 화분이 될것 같아요. 뿌리를 잘 내리게 하려면 너무 추우면 애들 겨울에 추우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너무 춥지 않는 곳에 저 같은 경우는 베란다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말고 베란다 안쪽으로 두고 비닐 씌워주게 해요. 비닐 하우스 효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런 컵에 해도 잘 되거든요. 요런 컵 같은 경우는 요런 조금 더큰 컵을 이렇게 씌워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기 순환도 되고 보온 효과도 되죠.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열어서 잘 지내지 하고 인사하고 공기 순환 한번 시켜주고 또 닫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금방 뿌리 내린답니다. 그냥 이런 일회용 봉투 있죠? 이런 봉투로 그냥 너무 확 씌워놓으면 계속 이렇게 딱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내놓으면 속에 습기가 있으니까 곰팡이가 올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쑥 모자 씌우듯이 그냥 씌워놔요. 그리고 제가 뭐 베란다에서 쓰는 약이라고 할수 있죠.
락스 한 방울 해서 이렇게 뿌려줘도 되고요. 락스를 한 방울 살짝 뿌려서, 타서 이렇게 뿌려주면, 흙에 대한 살균 효과,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삽목 잘 되니까, 중부지방에도, 이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많이 옷 자랐잖아요. 네, 지금 하면 좀 일찍 꽃을 볼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궁금하신 점이나 뭐 제가 미흡했던 점 있으면, 참, 물주기는, 이렇게 막 물을 너무 축축, 뿌리 내림 할 때도 그러거든요. 너무 물을 과하게 주는 것보다, 제가 있죠? 팝콘 베고니아 지금, 몇개 잘라서 했는데요. 이렇게 밑에 보이죠? 엉덩이 당길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뿌리가 훨씬 잘 내리거든요. 아, 그건 너무 사랑스럽죠. 물 주는 것도, 삽수, 여기 삽목이들 물 주는 것도 크다기 막 약간 까실하게 저는 하거든요. 물을 뭐 계속 이렇게 축축하게 주지 않아요. 이렇게 놔뒀다가 며칠 보고, 약간 위에 흙이 마르면 약간 살짝 회색이 되잖아요. 그때 한번 해주고. 그냥 또, 비닐 한번 씌워주고, 요즘 추워서 비닐 씌워주지, 이제, 따뜻해지면 그것도 해줄 필요도 없죠. 그리고 입장이 넓은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수분이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효과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만둘게요. 진짜로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